대 도전 소식에 예상치 못했던 재학생들의 반발과 오늘 나무에 들어갈래? 네가? 동료들의 차가운 반응. 절대 포기야, 알았지? 그러나 내 사전엔 포기란 없다를 외치는 김소로의 혹독한 트레이닝 속에 엠블랙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었다. 어느새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시험. 과연 누가 서울대 높은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까? 시험이 5일 앞으로 다가온 이른 아침, 숙소에서는 시험날 제출해야 할 디자인 일러스트 완성의 한창이었다. 오, 너 왜 그래? 오, 오, 나 미래 스타일 알 것 같아. 그냥 양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아, 지금 노출이 좋아요. 그러니까. 끝났어요, 하나. 오. 이거죠? 나도 하나 완성. 야, 정성스럽게 뭔가. 이게 뭐야? 자, 감정을 실어서 본인의 여성상, 여자 옷을 한다면 본인의 여성상, 본인의 남성상을 생각을 해요. 한편 바쁜 스케줄 때문에 디자인 수업을 받지 못했던 주은이는 디자이너 맥앤 로건을 찾아 1:1 지도를 받고 있었다. 아, 식빵 없는 거야? 나 케첩. 좋아, 좋아. 어, 이거 뭐야? 야, 맛있겠다. 하나 더 해봐. 계란이 없어. 이런 어깨와 몸과 바람쇠를 볼 것 같고. 25등신 정도. 그렇게 준이 디자인 스케치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날 밤 숙소에서는 때일은 디자인 품평회가 한창이었다. 야, 이게 뭐야? 남의 예술을 비웃어요. 그 자체가 좀 심혈을 기울였어요. 저승사시냐? 저승사시냐, 저승사냐? 이게 뭐야, 심한데 딱 여기만 있고 색깔이 다 되고. 야, 몽키리 루피잖아. 디자인 선생님 만났는데 첫 번째 자기 이상형부터 그리기 시작해. 눈이 이상형이 대박, 배기바지를 입었어. 아, 배기바지. 안 이쁘다고, 안 이쁘다고. 눈, 눈 봐봐. 아유, 저봐. 하고 싶지? 하고 싶지? 머리는 지우개를 지우다 보면 방머리야. 똥머리 아니야, 똥머리. 여자들 그거 한 거. 머리 안 감았을 때 하는 거. 디자인 선생님한테 인정받은 너의 드레스. 그래, 그걸 보자. 여우. 놀라봐. 튤립. 왜 안 놀라? 웃기네? 왜 안 놀라? 팔이 뭐예요? 와, 야, 비율이. 비율은 대박이야. 비율은 잘 봤다. 25등신이야. 나는. 오! 아니, 이거 뭐가 달라? 이거 너무. 잘했어. 나도 오늘 나 리액션 리액션 잘 시켜. 야, 이거. 오! 지금 보여줘요. 예상외의 미지근한 반응과 아이들의 수준급 실력에 준이는 말없이 스케치북을 뒤집어 놓을 뿐이었다. 서울대 수학능력평가가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김수로는 아이들을 위해 아주 특별한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시험이 3일밖에 안 남았지? 예. 오늘 이 자리가 뭐 같아? 미팅? 미팅. 얘네들의 1:1 쪽집게 과외 선생 면접 시험을 보기로. 어? 선생님, 근데 왜 3명이 안 보여요? 너희 둘이 무슨 반 같아? 선생님 반. 오야. 뭘로 나눴을까? 공부겠죠. 저쪽은 우등반? 니네는? 열등반. 그렇지. 열등반인 너희 둘이 우등반인 쟤들 세 명의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선생을 뽑는 게 1차 관문이야. 자, 선생님들 들어오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뭐야? 어? 앉아도 있어. 임수정 선생이에요? 네. 아, 예. 족집게 과외 전문 서울대 정치학과 임수정. 과외를 받은 학생들이 서울대를 간 사람들이 많아요? 아쉽게도 서울대는 아직 보내지 못했고요. 우린 서울대 가야 되는데. 눈높이 교육을 책임지는 연세대 사학과 김철은. 가장 그 높이 오르게 한 점수는 몇 점? 등수는 아마 전교로 따지면 거의 150등 정도. 150등이 올라갔다고?
본인 최고 등수는? 네, 저는 전교. 예. 1등? 네. 전교 1등이야? 합격의 지름길로 안내한다. 연세대 의료환경학과 양세희. 와, 취미 특기가 랩, 노래, 댄스, 성대모사, 요리. 어? 선생님 나랑 해야 되겠다. 아, 이 멤버를 내가 가르치면 잘 가르치겠다 했던 멤버가 있어요. 이준 씨. 제가 이준 씨 좀 좋아해요. 아. 이준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너무 활발하시고. 콜. 원래 선생님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지. 랩이 너무 궁금해요. 어? 비트박스 해주실 수 있으세요? 우와. 성격적으로 이상이 있진 않죠? 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웃음기 쫙 뺀 진지한 수업의 정석, 카이스트 수학과 하상영. 네, 하상영 선생님은 많이 그 과외 많이 해보셨어요? 아니요. 아예 처음이에요? 아, 아니, 과외를 많이 해본 건 아니고요. 네. 현 취업 준비. 좋은 직업을 찾기를 바랄게요. 배운 만큼 또 걷어드려야죠. 그거는 좀 아니고요. 예, 네, 그건 아니고요. 승호 담임 선생님, 훈철은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진짜 힘드실 거예요. 승호. 아, 나는 천둥이요. 그냥 원하시는 대로 양세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우군의 선생님은 임주정 선생님. 여기 주의사항 밑에 거 보셨어요? 과외비를 지불하지 않나요? 이건 아니죠. 이건 안 되지.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대1 지도가 누구보다 절실한 두 명의 열등생들을 위한 선생님들이 등장했다. 데이트하듯 즐거운 과외 시간을 만들겠다는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이은주. 데이트하듯이 즐거운 과외 시간을 만들게 되면 일단 저는 오늘 불합격 드릴게요. 저 사람들이 저건. 그 의료학과 다니셨는데 의료학과 면접 때 교수님들이 뭘 물어보시던가요? 생물이랑 화학 여쭤보셨어요. 많이 도움이 되긴 되겠다. 같은 학교고. 그렇죠. 단기간 고득점을 위한 찍기 기술을 전수한다. 서울대학교 의료학과 최나라. 그 가구를 네. 보니까요. 네. 고득점을 위한 찍기 전술을 알려주시겠다고. 저는 사실 맨날 벼락치기밖에 안 해서 잘하려 다니지만 네. 이분 저랑 해야겠네요. 확 와요, 확 와요. 문제를 1번부터 다 풀면 안 돼요. 오. 보기도 1번부터 읽으면 안 돼요. 보기는 항상 3번부터 읽어야 돼요. 장기 준비, 그 하이키 황정음 영어 노래. Keep saying that this is only true. 발맹보르 보로 뭐지? 엔스쿠백 인카야르노. 이것도 어제 공부하신 거죠? 벼락치기 한 거예요. 아, 불안해서 결국 잊어버렸어. 그럼 뭐 이렇게 벼락치기 해도 잘 안 되는데 쪽집게 해서 벼락치기 하면 이게 될까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입시 영어 전문 고려대 영어영문학과 김소환. 선생님 제 스타일이에요. 제 스타일. 잘생겼어. 우와, 영화 90분 출연하셨네요. 네, 촬영했습니다. 영화 90분? 예. 네. 축구 선수도 하시고. 네, 고1 때까지 제가 원래 머리에 든 게 없었어요. 솔직히 그랬어요. 와, 근데 고려대를 가신 거예요? 예. 네. 엄친하네, 엄친아. 이런 사람은 뽑으면 안 돼요. 궁금한 건 못 잡는다. 서울대 불어불문학과 유형우. 야, 카페 CEO야.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인터넷 카페? 대학교를 보낸 적이 있어요? 예. 어디? 영화 같은 경우는 스탠포드 면접이고요. 그리고 뉴욕 주립대. 그러니까 야 진짜 똑똑해. 야 내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세상에서 본 사람 중에 제일 똑똑하게 생겼다. 준이 선생님은 내가 골랐어. 그냥 꼴찌라. 뭐야? 또 내가 특별 선생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뽑았으니까
아, 왜 나는 안 뽑아? 채나연 선생님. 네, 미른 선생님. 준희 선생님이 저희가 뵌 분이 아니에요. 어, 아니야, 뵌 분이야. 네, 들어오세요. 와. 네. 김수로가 골지 준희를 위해 특별히 선택한 최고의 선생님. 이런 반전! 준희의 입을 쩍 벌어지게 만든 반전의 주인공은 강인한 포스를 내뿜는 가시토 출신의 하상령이었다. 아, 나 무서워. 무서워, 나 진짜 무서운데. 우리 이준을 작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좀 열심히 그 좀 과외를 좀 해주실 수 있겠죠? 얼마나 하는 거죠? 예? 너무 무서워. 한두 시간? 그렇게 학생의 능력과 성향에 어울리는 1:1 맞춤형 과외가 시작됐다. 결투보은. 보은은 무슨 말인지 알지? 옛날 초등학교 친구 김보은. 향수가. 향수가. 네 개의 면이 다 네. 막혀있는 상황이에요. 대각선은? 향전, 벽. 해? 아, 해. 해 알죠? 해 뭐예요? 해요? 예. 네. 태양? 해, 해. 그렇게 2시간의 족집게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들의 과외비를 건 테스트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준. 논술에 도움이 되는 사자성어 다 외웠죠? 아니요. 솔직히 여기 자료를 좀 봤는데 네. 이걸 외워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없겠죠? 뭐 경천동지 네. 뭐 그런 거 좀 복잡한 데 많잖아요. 경제공학.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네. 스스로를 소개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죠. 저도 아주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저는 1988년 2월 7일 새벽 5시 반에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는데 많은 시간을 써버린 선생님과 이준은 잠시 후 있을 테스트에 대한 걱정은 뒤로한 채 서로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다. 뭐야? 눈이 참 예쁘네요. 눈이요? 예. 네. 눈이 참 예쁘다는 말은 별로 안 들어봤는데 눈빛이 되게 마음에 드는데 예, 어쨌든 네. 그래서 지금 해도 안 된다고 그래서 편하게 얘기하다 오라고 하셨는데 선생님이? 예. 가렴주구가 무슨 뜻이에요? 교원 영색입니다. 이과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이에요? 사람들한테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옷도 많이 보여주고 싶었고요. 사자성어는 0점이고 예. 총점 30점. 형이 꼴등을 하시면 저는 오늘 여기 자원봉사를 하러 온 셈이 되거든요. 미리 했는데 미리한테 질까 봐. 수구초심이 무슨 뜻이야? 여우가 죽을 때 고개를 고향 쪽으로 놓고 죽는다는 뜻에 이제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뜻입니다. 사상누각. 형님 뭐 나오실 것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사상누각이 하나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뜻으로 이제 헛된 일을 뜻하는 뜻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18세기 애덤 스미스가 한 말로 아! 보이지 않는 소문. 가진 자가 맞네. 이제 지기에 그 맞지 못한 행동을 했을 시 일컬어지는 말입니다. 자신이 존경하는 디자이너는 누구죠? 최근에 알게 된 맥앤 로간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이 옷을 어떤 식으로 그 사람한테 입혀야 되겠다라고 상상을 하고 만드시는 걸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존경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잘했어. 복습 테스트는 30점, 그리고 모의 면접 테스트는 30점, 네. 총점 60점. 감사합니다. 네.